다섯 번째, 군사학과의 그루밍. 군사학과는 장교가 되기 위한 학생이지 군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군사학과는 그루밍, 군인처럼 길들이기를 통해 선후배 간의 군기를 확립하고 교수는 지휘관의 말처럼 복종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교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 임관할 때 네 대대장이 내 후배고 네 여단장이 내 후배고 사단장이 내 동기야 라는 반협박성 멘트로 학생들을 훈육하고 그루밍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특히 육군 3사관 학교로 편입한다고 하면 3사관 학교 가서 나중에 임관하면 내 동기 후배들 그리고 군사과 출신들이 널 괴롭힐 거야 등등 그루밍 범죄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돈으로 보이는 학생들. 위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군사과는 요즘같이 학생 정원이 줄어 폐교를 앞둔 학교의 입장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아주 귀중한 과입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 낮은 문턱의 장교 선발 시험을 통해 전원 장교 임관이라는 타이틀과 동시에 취업이라는 것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성과 100%의 만족학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군사학과를 설립해 운영 중에 있는데요. 군사학과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자퇴와 편입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소중한 학생들이 중간에 자퇴한다면 뭐 자퇴 같은 경우야 진로를 바꿨기 때문에 쉽게 놓아주는데, 만약 2학년을 마치고 육군 3사관 학교를 편입을 시도하게 된다면 온갖 음해와 모욕, 심지어 시험을 치러 가는 것조차 막아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를 행하는 일부 군사과가 있습니다. 같은 장교로 임관하는 후배 군인이 될 제자에게 나중에 임관하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등 협박과 3사관 학교는 좋지 않다라는 음해를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 캐시카우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더러운 일부 교수가 존재합니다. 일곱 번째, 군사학과의 의미. 군사학과는 결국 학사 장교와 학군단 출신입니다. 너 출신이 어디냐 라고 물었을 때 장교가 땡땡 대학교 군사학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군사학과는 하나의 과에 불과하며 다른 일반학과에 다닌 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군사학과에서 배운 제식과 교육 내용은 장교 양성과정 초반에 앞서 나갈 수 있지만 임관하는 동시에 모두 다 동등해집니다. 결국 군사학과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자, 그래도 군사학과를 가겠다고 한다면 어떠한 군사학과를 가야 할까요? 군사학과를 선택하는 것에 저는 크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냐면 같은 장교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장교 임관을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을 학교가 전공 시간에 배울 수 있게끔 하여 임관 전에 필요한 영어 성적, 무도, 자격증 등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일반 학과에서 가능은 하지만 군사학과는 학과 수업 내에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학 성적을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4년 동안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야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을 토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 동생이 가고 싶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선택하라고 할 듯합니다. 물론 보내지는 않... 그렇다면 군사학과를 나오게 되면 장기 선발, 진급에 좋은 점이 있을까요? 군협약대학교를 나오면 장기가 더 잘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큰 관련이 없습니다. 군사학과를 나오면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초반에 군 기본 자세와 기초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앞서 나갈 수는 있으나 결국 장교로 임관하게 되면 모두가 비슷한 레벨이 됩니다. 군사학과라고 가산점이 있는 것도 아니며 군협약이라고 더 좋게 봐주는 것 또한 없으며 임관한 인원들 자체가 군사과 출신이라고 밝히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군사학과를 깐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좋은 군사학과를 고르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협약대학. 협약대학은 서두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대학교를 학비에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으며 일부 학교의 경우 제복까지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왕 갈 거면 군협약대학교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학군단이 없는 학교는 쳐다보지도 마라. 군사과 중에 학군단이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택지가 한 개가 날아가 버립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갈 수 있는 3사 학군 학사 중에 학군의 선택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학교에 학군단이 왜 없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학군단을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사립대는 이제 끝났다. 뉴스를 보시면 지방사립대는 이제 망했다라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출산율이 줄고 심지어 학생들이 대학을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 지금 대학교가 비상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본인이 지방사립대 군사과를 가시면 졸업 전에 경찰행정학과랑 통합되거나 졸업 전에 다른 학과와 통합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지방사립대라도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학교로 가시는 것을 매우 추천드리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고3 학생이라면 진짜로 이름 모를 시골 4년제 군사학과는 중간에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교를 가게 되면 분명히 후회할 겁니다. 지금까지 군사학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군사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및 입학 예정자와 그의 가족분들이 악플과 비난이 예상됩니다.
군사학과의 4년의 과정 동안 본인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임관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학과 재학생 여러분들 본인의 위치에서 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 캡틴 김상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